안녕하십니까, 배 선생입니다. 오늘은 선풍기를 그려볼 거예요. 선풍기. 아주 예쁜 선풍기인데, 요거예요. 요거 그려볼 겁니다. 이거는 이제 입시와는 좀 별개로 제가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오브제들을 몇개 그려서 나중에 이제 액자 할 건데, 사실은 제가 이쁘다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, 이 이미지들의 출처는 저희 반 이제 보조 선생님이 예쁜 사진들 모아놓은 거를 제가 슬쩍 가져와서 제가 그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사실감 있게, 최대한 사실감 있게 그려봤고, 바로 재생을 할게요. 바로 재생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선풍기인데, 사실 이제 용도, 실용성으로는 아주 제로에 가까운 선풍기라고 할수 있죠. 요 선풍기를 과연 실제로 사용을 하면 할까요? 전혀 시원하지 않겠죠. 하지만 이쁜 건 사야 된다는 거, 이쁜 건 사야 된다는 거. 이거 저 나중에 꼭살 겁니다. 여름철 다시 다가오면 이거 꼭살 겁니다.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사진이 좀 뿌얘가지고 어디 제품인지 모르겠어. 이미지 검색을 해봐야겠는데. 자, 라이너로 이제 검정색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따버렸어. 그냥 따면 됩니다. 이런 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. 이거 실제로 한 2시간 좀안 되게 걸린 작품이에요.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. 이런 거 이제 까맣게 다 따고 하나하나 이제 좀 단면 처리 좀 깔끔하게만 해줘도 어느 정도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. 피스테이프를 사용을 오랜만에 하는데, 요런 제품 그릴 때참 좋죠. 깔끔하니 저 아주 붓터치 많이 없게 칠하기 아주 편합니다. 이렇게 칠을 해주고, 떼면은 외곽 정리가 바로 돼 있기 때문에 피스테이프 아주 훌륭하고, 사실은 피스테이프 요거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죠. 이거를 언제 많이 쓰냐면, 저 이제 에어브러쉬 할때 그림자 칠할 때그 형태 칠해둔 거 이렇게 싹 가려놓고 에어브러쉬로 이제 싹 하면은 이제 에어브러쉬에 나오는 그 입자들이 그림에는 닿지 않고 이제 배경에만 닿겠죠.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 할때 많이 쓰는데, 저는 이제 입시에서도 이거 작년에 좀 많이 썼었고, 올해도 이제 쓰긴 씁니다. 쓰긴 씁니다. 많이 쓰진 않고, 요런 어떤 사실적인 그림 그리고 할때 굉장히 용이하죠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입시 그림을 할 때는 최대한 이제 전체적인 완성을 해라 라고 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,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분별로 완성을 해나가고 있어요. 요건 이제 요런 그림을 그릴 때는 요렇게 한다라는 거죠. 예. 그리고 사실 입시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데, 수채화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수채화는 요런 거 그릴 땐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색연필이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요. 색연필이. 왜냐면 일단은 조절하기가 너무 쉽고, 조절하기가 너무 쉽고, 이렇게 깔끔하게 칠을 하는 게, 비비는 거는 이제 색연필이 조금 더 쉽죠. 특히 지금 하는 부분들, 저런 부분들을 할때 색연필은 이렇게 힘 조절해갖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주기가 편한데, 요거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톤이 빵꾸가 나거든요. 그 빵꾸 나는 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채워놓는 게 있어요. 그거 좀 보시면 될것 같고. 자, 그리고 좀 그림에서 너무 짜증났던 게, 저 프레임이 두께가 일정해야 되잖아요.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두꺼워지더라고. 저 가운데 있는 게 보이시죠? 저렇게 톤 하나하나 저거 이제 한땀한땀 진짜 한땀한 땀이죠. 톤을 한톤한톤 점묘하듯이 저렇게 해서 만들어서 부드러운 단면을 만들어냈다. 자, 이제 제 재기가 나오는 게, 계절이 바뀌는 게 아주 체감이 됩니다. 다들 요새 인스타그램 보면은 하늘 사진 엄청 올라오죠? 가을이 됐다는 겁니다. 구름 예쁜 가을이 왔는데, 아, 전또일 와서 또 일하고 있습니다. 다들. 죄송합니다. 가을 좀 만끽하셔야 되는데, 코로나 때문에 만끽을 할 수가 없죠. 자, 저렇게 하나하나 돈을 만들어 가고, 저 가운데 저거를 사실 사진 보면서 얼추 유추해서 쓴 거예요. 저게 브랜드 이름 같은데, 아, 요 선풍기 꼭 하고 싶은데. 요거 딱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, 그죠?
그리고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플을 또 기가 막히게 하나 그렸거든요, 와플. 근데 지금 그게 지금 핸드폰이 잠깐 막 갔어가지고 동영상 날라가게 생겼어, 지금. 그래서 몹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, 그저께. 몹시 기분이 안 좋았고 계속 지금 이 예쁜 그림 시리즈, 코로나로 인한 이 여유 있는 시간에 하고 있는데, 재밌게 봐주십시오. 재밌게. 재밌지 않습니까? 입시미술보다는 확실히 재밌잖아요, 그죠? 뭐 사실 개체 표현이랑 뭐가 다르냐 할 수도 있긴 한데, 다르죠, 확실히. 입시미술은 좀 내가 톤을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게 있고, 요거는 이제 색깔을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베껴서 하는 그게 있고, 자, 계속 완성을 했습니다. 예쁘죠? 예쁜 선풍기입니다, 여러분. 요거 나중에 액자 할 거예요, 아주 예쁘게. 액자 하는 것도 찍어서 올릴 테니까 다들 구독, 좋아요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. 악플이라도 좋으니까. 해킹 이후로 계정이 아주 죽고 있습니다. 구독자 수가 하루에도 한 100명씩 빠지는 것 같아요. 뭐, 제 욕망이 담긴 마지막 한마디였고요.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, 그래도 창문 밖을 보시면서 구름 감상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전또 다음에 예쁜 그림 시리즈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